네. 이거 캠 라이브 받는 그 프로그램 바꾼 이후로는 먹방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그 오늘 준비한 거는 그래서 비비고 물만두 이게 딱한 봉지예요. 370g. 370g 이거를 하고 지금 이거 식탁 받친 거는 그 뭐냐 이번에 그 스타크래프트 2후 그 패키지 3개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 공허의 유산 이거 하니까 딱 테이블 하나가 되네요. 나름 테이블 효과. 그리고 제가 사실 저녁에 그 아프리카 TV 그 프리갑 스튜디오에 견학을 갔었어요. 견학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. 네. 배가 고파가지고 그 견학을 갔는데 그날 이벤트로 그 빅맥 단품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음료수를 핫식스를 하나씩 배부를 해준 거예요. 그걸 먹었음에도 배가 고픈 거예요. 지금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다 저 밥까지 먹어요. 지금 물만두 한 봉지를 다 끓였는데 거의 다 밥까지 먹고 있어. 그리고 지금 이게 마이크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여기다 젓가락 두고 먹을게요. 참고로 지금 이게 카메라가 이게 제가 카메라 쓰는 프로그램을 바꾸고 나니까 그 좌우반전이 됐어요. 그 좌우반전 돼가지고 좀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물만두 한 가닥 좀 집어서 그 CJ죠? 그 비비고 거는 안경이 휘셨네요. 아, 제가 좀 얼굴 체형 때문에 그래요. 그 얼굴형 때문에 이 안경이 조금 휘어 있어요. 이게 그 CJ에서 나오는 그 비비고 물만두거든요. 이게 한개 사이즈예요. 이게 딱한개 사이즈고, 네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밥도 좀 떠왔어요. 너무 배고파서 못 참겠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그 만두를 한 봉지를 제가 한 번에 다 요리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많아야 반 봉지씩 먹었었는데 이번에 대형 먹방을 한번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먹방 전문 BJ는 아니거든요. 먹방 전문 BJ 아니고 그 인문학 방송 하는 BJ인데. 만두는 비비고야. 아, 그래요? 그 사실 저는 만두를 처음 배웠던 브랜드가요. 그 해태 고향만두였거든요. 모르겠어요. 해태 그 그룹 부도나고 나서 좀 어디로 인수됐지 않았나요? 내 기억에는 그 해태 그룹 그 부도났을 때 해서 야구단도 그 현대기아 자동차로 넘어갔잖아요. 그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된 거잖아. 제일제당이죠? CJ. 그 뭐냐 어떤 좀 특정한 데 가면 그 CJ 관련 음식점도 되게 몰려있는 거 아시죠? 그 CGV 근처 가시면 그 영등포 CGV만 해도 거기에 막그 제일제면소 막 이런 거 있고 그 여의도 IFC몰 가도 막그 CJ 계열 그 브랜드 막 마켓들 다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몰려 다니는 것 같아.
뭐 올리브영이야. 우리 동네에도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.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네. 이제 저도 이거 원래 아, 네, 추천 눌렀어요. 감사해요. 제가 이 지금 원래 이 쓰는 그 노트북이요. 그 윈도우즈 8.1 때는 이 카메라 기본 프로그램이 그 뭐냐 서포트가 안 됐어요. 근데 이번 모드는 좋은 게그 카메라가 그 창모드가 가능해요. 윈도우즈 10으로 올렸더니 그 기본 프로그램들이 조금 바뀌었어요. 그 구성이 바뀌어서 이 창모드가 가능하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에까지 썼던 그 KM 플레이어 그거보다 그캠 화질이 훨씬 더 좋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걸로 바꿨더니 이제는 좌우 반전을 적응해야 되네? 물론 이 카메라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딱 누르면요. 그 파일 자체는 그 좌우 반전이 아니라 원래 이쪽에서 저를 바라보는 대로 찍혀서 저장이 돼요. 근데 굳이 이렇게 화면으로 그 라이브 캠 띄우려면 이게 여기서 여기를 거울 보듯이 바라보는 모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좌우 반전이 돼요. 제가 가끔 뭐그 길거리 모바일 방송을 틀 때가 있는데 그때도 셀카 모드를 하면요. 좌우 반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올빼미 버스 환승 타임을 한번 놓쳐서 그 편의점 먹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도 좌우 반전이었어. 그래서 저는 이게 BJ 분들이 그 좌우 반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혼자서 얘기하시네요. 아, 그거 오시기 전에 채팅 가끔 있어요. 아, 자러 가셔야 돼요. 네, 자주 오세요. 네, 지금 시간이 시간대라. 자, 방송 중에 급 배고파서 급하게 먹는 거거든요. 먹방 BJ들은 그냥 아예 방송 초반부터 먹을 걸 준비해서 갖고 오잖아요? 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. 저는 뭐냐. 먹방으로 그 연말에 상 받는 그 BJ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먹진 못해요. 그분들은 기본이 4인분이잖아요. 네, 자주 오세요. 그분들은 기본이 4인분인데 저는 4인분을 못 먹거든요. 제가 제일 많이 먹어봤던 기억은 물론 이제 방송하면서 먹는 양이 늘었는데 햄버거 단품 3개를 한 번에 방송해서 한번 녹화 뜰때다 먹은 적 있어요. 그리고 195 세트를 2개까진 먹어봤어. 세트니까. 세트는 2개밖에 안 돼요. 세트면 감자도 콜라도 다 2개씩 오잖아요.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. 진짜 적응 안 된다. 좌우 반전. 아, 맞다.
나 그거 하나만 잠깐 할게요. 이거를 한 손으로 잡고 이거 잠깐 카메라 모드 돌릴게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, 둘, 셋. 이러고 먹어야지. 이게 중간에 안 끊어오면요, 녹화 때 진짜 자르기 귀찮다. 편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요. 내가 편집하지만. 근데 이제 막상 자막 편집할 때는 내가 편집 안 하는데 그냥 쓰죠. 3인칭으로. 아이고야. 오, 오늘 추천 좀 많이 벌었네? 이게 효과 좀 있네. 요즘 내가 추천수가 좀 딸려가지고 근데 이제 비로그인으로 들어오시면 추천은 못 누르죠. 3개 남았네. 이거 끝나고 핫식사 한캔다 되겠다. 좀번좀 해야지. 아까 한때 회장님이었던 분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다 먹었다. 뭐야, 숟가락 안 썼네. 뭐좀 쓸데없는 얘기한 부분 좀 잘라야지. 스타일이 너무 길게 했어. 자, 그러면요, 녹화 여기서 끊고 그릇 좀 씻고, 아니 그릇 좀 치우고, 핫식스 좀 가고. 녹화 종료할게요.